이야기는 Walk Slow, Run Fast. 오늘은 말이 학교에 가고 있어.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까? 저기 마침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. 잠깐! 신호등에 불이 깜빡일 때는 횡단보도를 지나면 안 돼. 뭐 어때? 신호를 안 지킨 것도 아닌데. 아니야. 신호를 안 지키는 차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. 그럼 횡단보도를 건널 땐 어떻게 해야 할까?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건널 땐 손을 들어 내가 있다는 걸 표시하고 차가 오는지 천천히 좌우를 살피며 걸어야 해. 직접 보여주는 거야? 고생이 많네. 말이 학교에 도착했어. 퍼즐을 풀어서 말이 학교에서 뭘 하는지 살펴볼까? Run Fast를 따라 길을 찾으면 돼. 말이 복도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어. 재밌겠다. 나도 끼워줘. 그러면 안 돼. 복도에서는 뛰지 않고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해. 그래. 말이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. 이제 말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시간이야. 말이랑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? 빈칸에 들어갈 그림을 찾으면 돼. 정답이야! 놀이터에서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마음껏 빨리 뛰어도 돼.
이제까지 말의 하루를 살펴봤는데 이제 신호등을 건널 때나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겠지? 잘 모를 때는 어른들께 물어보도록 해. 펀츠는 너무 바른 생활 어린이야. 가끔은 나처럼 행동해보라고. 내가 돈츠처럼? 잘 상상이 안 되는데. 돈츠! 그럼 오늘 간식은 다 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? 네 목소리를 따라하라는 건 아니었는데. 잘하네, 펀츠. 정말?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?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. Horse, 말. Crosswalk, 횡단보도. Slow, 느린. Walk, 걷다. Playground, 놀이터. Run, 달리다. Fast, 빠른. 잘했어!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!